아저씨 건강은 어디가 안 좋으셔? 몸이 뭐 지금 골반이 좀다 들었어요. 건강 상태가, 몸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으셔요.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으시고, 49에 9수 넘기면서부터 힘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요. 2, 3년 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지 않았냐? 죽을 겁이도 있었고 뭐 순서되고 힘든 49서부터, 49서부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그래. 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다. 남들 같았으면 벌써 이 목숨 다 끊고 저 세상 가도 갔을 건데,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것도 참 대단하다 그래. 아저씨 목숨줄이 참 길어, 그런 거 보면. 끈기도 있으시고, 고집도 있으시고. 그죠? 근데 이제, 홀로 독거노인 생활하고 있어. 홀로 독거노인 생활하고 있어.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네. 사건으로서 인연은 지금들하고도 내가 아파보고 힘들어 보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사람이 싫어졌어. 술로 살고 지금도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먹으려고 맨날 술이 덜깬 상태에서 또 술을 먹고 술이 덜깬 상태에서 또 먹고 그러는 거야. 아저씨 우울증 왔네, 우울증. 뭐 병원도 약 타먹고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까지. 수면제 먹고 수면제를 한번 잠을 못 자.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됐다 그래. 근데 여기서 인생을 다시 살려면 아저씨가 기운을 딛고 일어서서 반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신 자체 생각도 그냥 손을 놔버리셨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삶의 의욕도 아무것도 없으시대. 정신 차리세요. 나 대신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 그냥 하루살이로 살아요. 그래, 술로 인생을 살면 어떡하셔? 사회생활에 들어온 지 아는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은 자꾸 쓰다 보면 떨어지는데 돈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야? 누가 갖다 줄 사람도 없는데. 나라에서 수급비 타고 있어요, 그냥. 수급비 갖고 해결이 되냐고. 예, 그냥 술, 담배만 살고, 다른 건안 하니까. 부모님이 사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저씨 정신을 차리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정신이 차려야 뭐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사회생활은 이제 눈칫밥은 못 먹겠어.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이게 아니, 너무 힘들어. 나이 51살이면 한창 젊은 나이야, 아저씨. 예. 그 나이에 벌써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100세를 산다고 치면 앞으로 50년을 더 그렇게 살 건가? 그렇지 않은데, 언제 정신 차릴라 그래? 저도 뭐 아는 게좀 있어갖고서 그냥 엄벅게 하늘의 도움으로 살고 이렇게 살 연명을 했는데 그 여자분도 그렇고 나하고 살던 여자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분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예 강원도 정선에 태어났는데 요 충주고 언론이요. 이분하고 인연은 다 끝났어요. 예, 제가 그 어머니가 오시지 말라 그래갖고서 제가 또 사회생활을 몇번 실패하고 인연이 이제 제가 끊었어요, 안 가기로. 이분하고 인연은 다 끝났어. 다시 만날 일도 없고 다시 이어질 일도 없어요. 그래요? 멀리 써야지. 근데 나는 아저씨가 참 답답하고 안 됐네.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거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또. 술 그만 드셔. 그렇게 하시면 명을 재촉하는 일이야. 술한잔더 드시면, 한잔 먹고 두잔 먹고 많은 술을 먹으면 내 명이 그만큼 10년, 5년씩 단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몸도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닌데 자꾸 술을 드시면 아프면 어떻게 해? 수급자라서 병원비 안 드니까? 뭐, 그런데 약을 스스로 몸이 아프니까 약을 타먹는데 죽지 못해 그냥 또 수술할까봐 이제 저기 뭐 이쪽으로 안주 술 쪽으로 안 주는 약을 먹고 있어요.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52 되시면 다시 한번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실 일이 있어요. 내년에요? 예. 왜 스스로 자꾸 병을 키우세요? 몸 관리를 해도 모자를 파네. 아, 수술하기 싫은데. 수술하기 싫어도 살을 나면 해야지. 수술하기 싫으면 술 끊고 운동하고 건강한 삶을 살으셔야지. 스스로 자신 자체가 수술을 하게끔 만들고 있잖아, 지금. 정신 차리세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할 마음이 별로 없으셔. 왜 이렇게 속 깊은 얘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뭐, 신적으로나, 또 그래갖고서 그 여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내 평생에 인연이 없으시잖아. 본인 알고 계시잖아요. 예. 내 평생에 백년 배필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대. 죽을 만큼 힘든 것 같아도 그 고비 다 넘길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4, 5살이라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셔. 저도 영적인 그것도 무속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골머리가 아프고 그쪽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일상생활 평범한 사회생활을 못해 일반인처럼. 아, 그러면 신적 말씀하셨다시피 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신적으로 문제를 잘 잡아서 그 길로 열심히 가시든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 뭐 그런 게 있어야죠. 말 못할게. 신이 오실 때까지? 아, 그런 게 좀 있어야죠. 개인적으로.